2014년의 마지막 시상식. 2014 KBS 연기대상이 12월 31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역시 여배우들의 화려한 드레스 자태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2014 KBS 연기대상의 드레스 코드는 강조된 여성미였습니다. 매 시상식마다 파격적인 드레스로 이목을 집중시킨 이채영은 팔부분이 망사 처리된 블랙 롱 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비밀에 이어 빅맨까지 연이어 KBS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상을 수상한 이다희는 풍성한 치마자락이 돋보이는 화이트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로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KBS가 인정한 베스트 커플, 조선 총잡이 이준기의 에스코트로 레드카펫을 밟은 남상민은 글래머러스한 매력이 돋보이는 남색 드레스를 선택했는데요. 깊게 파인 가슴 라인으로 볼륨감을 강조해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최윤영 역시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인 여신 드레스로 섹시함을 뽐냈는데요. 한은정은 가슴 라인을 강조한 부인에게 각선미가 돋보이는 슬릿이 더해진 레드 드레스로 섹시함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로 최우수 연기상,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김현주는 변치 않는 방부제 미모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가슴 라인을 살짝 드러낸 쉬폰 드레스로 여신 미모를 뽐냈습니다. 한편 2014 KBS 연기대상, 영예의 대상은 정도전의 유동근에게로 돌아갔는데요.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2015년에도 활약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